네, 오늘은 그 10장 공부하는 날인데, 10장만 공부하지 않고 그 11장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에스겔서는 그 8장부터 해가지고 11장까지가 쭉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8장부터 11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그 통합해서 한 번에 줄거리 있게 공부를 하면 더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0장 공부하는 날인데 이 10장만 공부하게 되면 사실 뭐 줄거리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공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1장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 영광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 가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에스겔 1장이나 또 10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그룹들 또막 그런 바퀴들 이거 연상의 내기에서 계속 머리를 쓰는데 묵상을 하는데 이 머리에 쥐가 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거저거 검색하면서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 그림을 마치 우리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어떤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어떤 비행선이라든가 이런 그탈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라는 그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하나님 그 이렇게 사방에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호위하면서 그 나아가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10장에서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1장 공부할 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그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근데 그걸 빼고 나면 10장이 크게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 이어서 공부를 해야지만, 오히려 줄거리 있게 공부될 것 같고, 그리고, 10장도 11장에 이어지면서 공부가 될 때, 더 10장 그 줄거리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절수가 기니까 다 읽진 않고 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그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9장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주관했던 그런 천사들을 소집해서 오히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징벌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제 천사들 가운데서 이제 가는 베옷을 입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치 서기관이 그 먹물통, 그러니까 잉크 그 통을 이렇게 차는 것처럼 차고 있던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범하는 악을 보고 탄식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탄식하고 이런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하게 해서 그 천사들 하여금 그들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 어떤 표식을 남겼던 이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좀 건너가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박곁 회사의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자, 지금 이제 그 뭐 그룹들 자꾸 얘기 나오니까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좀 아직도 이해를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각인을 하고 그 자기를 부르시니가 자기에게 또 명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게 해서 그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제 내 그 그룹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뭐 영어 이렇게 뭐 그룹 단체 이 그룹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로는 이제 체루빔, 네,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중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호위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중대한 일들을 이렇게 집행하는 이러한 그 아주 그 하나님 측근 중에 측근 혹은 어떤 친위대 그런 성격을 뭐 띄고 있는 이런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황궁에서 그 일하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호위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시중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그 내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의 특징을 보면 그 얼굴이 네 가지 이제 그 면에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모양이 있고 또 송아지 모양이 있고 또 그 사자의 모양 또 이렇게 독수리 모양 이런 그 머리 이렇게 보면 사면에 그런 각각 다른 얼굴들이 있고 또 이렇게 팔이 뭐 네 개고 또 이제 다리도 있고 또 이제 날개도 이렇게 각각 네 개씩 가지고 있는데 두 개로는 서 있을 때 자기 몸을 이렇게 가리고 두 개는 이렇게 펴가지고 서로 연하여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어떤 그 보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남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 보면 사파이어입니다. 그 사파이어로 된 보좌 위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 그룹 옆에 또 이렇게 바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퀴가 사왕이 있어가지고 이 그룹들이 진행할 때는 그 방향을 튼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 뭐 사방으로 이렇게 직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방으로 직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퀴 사이에 숯불이 있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 먹물통을 들고 있던 가는 배옷을 입은 그 천사에게 이제 그 바퀴 속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에 다 흩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그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에 흩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 태워버리는 그래서 그 진멸해버리는 그 이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숯불을 흩
붙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전염병에서 죽은 이런 시신들을 막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각하는 것은 그것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이런 의미이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소각시켜가지고 나쁜 것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더 이렇게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 3차 침공을 통해서 그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다 진멸 당하게 하고 이제 그런 뒤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겠다는 이런 그 의미가 사실은 이 숯불을 흩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에스겔 10장은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가는 배옷을 입었던 그 천사가 그 그룹들이 있는 그 이제 바퀴 그 사이에 그 숯불을 가지러 들어가 가지고 그룹으로부터 이 숯불을 이제 받아 나오는 뭐 이제 그거 말씀하고는 계속 이 구름 모양이 어땠는지 뭐 바퀴가 어땠는지 하고 이제 그 계속 반복해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로서는 좀 공부해 나가기가 사실은 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줄거리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 범위가 넓지도 않고 사실은 어떤 말씀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으로 이게 이어져 가야 됩니다. 11장으로. 자, 우리 1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 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분의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아사냐와 분하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노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이제 어떤 핵심이 되는 사람들 이제 2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아스리 아들 그 야샤나와 또 분야의 아들 블라데아. 자, 이 백성의 고강 이 말은 지금 그 2차 그 바벨론 침공에서 뭐 죽임을 당한 사람 죽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가지고 이제 항복을 벗어내고 또 왕들 그리고 이제 귀족들을 이렇게 잡아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여전히 이제 자기 바벨론에게 그 충성을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왕을 임명하고 아마 고관들을 임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를 그냥 잠잠히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필요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오히려 순응하지 않고 이 바벨론이 세우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 죽이고 이 바벨론을 또다시 대적을 하고 그런 그 악을 행해졌습니다. 이제 보면 2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을 품고 이 성중의 삭간꾀를 꾸미는 자 아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노를 쏟으시고 그것 한 일환으로 지금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계하는 것을 그러니까 순순히 이렇게 받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해 가지고 겸손하게 그 탁 엎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들을 암암리에 계속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지나치는 민족주의에 이렇게 막 사료 앞에 있어가지고 뭐 유대 뭐 어떤 제일주의 그래서 막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뭐 이런 그 확신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수치고 하나님을 부실하는 죄인 것처럼 또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그 오히려 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응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마치 이 매국노로 몰아붙여가지고 학살을 감행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여전히 그 성전 내부에 자기들 어떤 방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비아냥을 그립니다. 그 아까 이제 그 3절 우리가 읽었는데 3절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거기에서 집도 짓고 또 뭐 농사도 짓고 땅도 사서 농사를 짓고 이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만약 가게 되면 이제 뭐 집도 사고 뭐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아직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어떤 그 의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이 바벨론이 세운 그 허수아비 그 권력자들을 다 이렇게 그 숙청을 해내고 그 유대 민족만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정권을 자기들이 마치 구축한 것처럼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바벨론 그 세력 지금 다 축출해내고 우리가 지금 다시 유대 민족만을 위한 그 정권을 수립하자냐 뭐 이런 그 이제 과시하면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이제 그 은유적으로는 뭐냐면 이 가마는 이제 예루살렘이 마치 그런 노선벽처럼 이렇게 든든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마치 가마 속에 있는 그 고기처럼 앉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막 진멸할 것 그런 그 예언들을 했는데 야 뭐 우리가 지금 권력 다시 잡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엉터리인 것처럼 비아냥을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제 바벨론 그 세웠던 이제 그 허수아비 그런 이제 권력자들을 이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 거죠. 자,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비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제 그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노선벽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고 우리는 이 성벽 안에서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비아냥을 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 고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마이고 고기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고기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사실 그 해침을 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들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계속 머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끌어내 가지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 밖에서 죽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이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애원할 때 분하의 아들 불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갑시다 이런 이제 예언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들이 지금 그 바벨론에 충성한 사람들을 다 축출시키고 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금 유대 민족만을 위한 어떤 정권을 자기 수립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 것처럼 또 얘기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하나님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또 통치 인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주관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여전히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 보호해 주셔가지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안전하게 걸 것이다 라고 이들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오히려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그 변방에서 그 타국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타국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죽어도 장사 진행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특히 이제 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왕들이 죽었을 때 나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의 묘에
또 장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악한 그 왕들이 죽었을 때는 그런 또 표현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윗성에는 그 장사가 됐지만 그 열왕의 묘철에는 들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차라리 죽으면 그건 더 나은 거예요. 왜? 거기서 죽으면 예루살렘 아니면 그 이스라엘 땅에 장사가 될 거니까. 하지만 그 성 밖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타국에 와서 죽었다. 이거는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 시신이 그 타국에 이제 묻히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저주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면서 그 징표로 아주 그러한 일에 적극적이었던 사람 하나를 즉사하게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에스겔이 뭐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자, 우리가 때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어서만 아니라 막 그 감정적으로 막 저주가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오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주 굉장히 강하게 그런 사람들을 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쳐서 예언하라고 해서 그 쳐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쳐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광경 보면서 에스겔은 절규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어떤 그 멸망을 경고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정말 그 멸망을 당할 만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이 멸망을 기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지금 2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막 그 탄원을 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희망의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어다가 타국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은 결코 그 이스라엘을 또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임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럼 내가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그리고 겸손해라. 이런 그 예언을 하니까 지금 그 남아있는 이 악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런 선지자들 향해서 또 그런 선지자 가족들 향해서 야, 떠나라, 너희나 떠나! 이러면서 그 자신들은 결코 그 망하지 않을 것을, 그 예루살렘을 겪고 망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자기들이 계속 대대로 그 기업을 누릴 것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들이 나름대로 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런 걸 갖고 있었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일 뿐이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들을 미워하시고 막 자기들을 벌하려고 하시고 마지막 자기들을 가증여기시고 계시는데 그런 그 착각 속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 믿음 속에 사람들이 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와 되리라 하셨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성수가 되어주시겠다. 우리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 그 유다인들의 이제 몇몇 사람의 활약상을 구약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볼 수가 있고 또 에스더 같은 경우를 또 모르드개 같은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인정을 받았던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정화시킵니다. 근데 이 포로를 끌려가지 않은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아직 포로를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자기들이 여전히 옳은 줄로 알고 있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됐던 거죠. 자,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거짓된 믿음 가지고 이 거짓된 확신 속에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대대로 기업을 이어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선지자나 선지자 갈릭을 통해서 야 갈라면 니르나 가 빨리 가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비아냥거리면서 그 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정화를 시켜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무리들의 그 비아냥,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그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벌에 갚으리라. 다 주여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뒤늦게 뉘우치고 회개케 되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를 시켜서 이제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이런 그 마음들을 갖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버리고 정말 그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치 막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그냥 용납하지 않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이런 그 장면이 나오고 다시 그 하나님의 에스겔을 그 갈대아 그 바벨론 그 원래 살던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으로 이제 11장이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정말 회개치 않고 여전히 거짓 확신 속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을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그 성읍을 불로 또 정화를 시키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끌려간 곳에서 또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들을 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되돌아오게 해서 회복을 시키는 이제 그 회복시키는 장면은 에스겔 후반부에 더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만은 오늘 그 11장에서 그런 부분이 딱 살짝 언급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의도가 다분히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이 1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장. 하지만 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거짓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그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죄를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을 평안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서 정말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고 죽어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에스겔 그 10장 또 11장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어떠하든지 사실 그 바벨론이 오라서 그 유다를 그 징벌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만 이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 뿐이죠. 때때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욕먹을 이런 일을 내가 당할 만한 그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막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의식하지 못하고 막 그런데 이제 반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악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바벨론 자체만 보고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을 했던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건데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받을 때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그 사용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나를 돌아오면서 나를 정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나중에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그 모습들 우리가 10장 11장에서 교훈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못하지만 이 줄거리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찾아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겔 강의 시간에만 에스겔서를 대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다시 10장과 11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그 10장 볼 때 막 그룹 막 그런 그 표현들 나올 때 막 그 한 번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머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정도 딱 그 스케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나를 이렇게 고쳐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쓴다면 오늘 에스겔 10장 또 11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때로 우리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보기보다는 그런 당사자들을 보면서 참 대항하려고 하고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갖게 되는데, 참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노를 더 자극하는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 악하면서도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 양심이 화인맞지 않게 주님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좀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군포 번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말씀 앞에 떠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이 떠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 바라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